초콜릿 궁금증 알려주세요. 시즌 2 미사. 예, 카톨릭 궁금증 시즌 2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네. 미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고 있죠. 네. 에플레다. 네. 제가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아, 맞습니다.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한테 미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알아오기. 네. 네, 질문 받아오기. 어떻게? 네. 숙제 열심히 하셨습니까? 아, 네, 여기. 오. 완전 잘했어요. 예. 그, 제 주위에 저같이 허당인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엄청 쉽게 숙제를 완료했습니다. 기쁜 일인가, 슬픈 일인가. 네. 예. 아, 이 중에 제가 질문지를 미리 받았는데, 오, 이 중에 나 정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먼저 소개시켜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또한 사제와 함께해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맞아요. 바뀌었잖아요. 네.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왜 바뀌었는지? 저도 그거 진짜 궁금해요. 그죠? 네. 요세피나 수녀님께 여쭤봐요. 요세피나 수녀님 알려주세요. 아주 정확한 뜻은 모르셨더라도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주 익숙해지셨죠? 이렇게 응답하게 된 것은 2017년 대림 제1주일부터였어요. 새 미사 경본에서 또한 사제와 함께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로 수정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라틴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여기에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의 영은 사제나 부제가 서품 예식 때 안수를 통해서 받은 성령,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직무 수행의 은사를 뜻합니다. 미사가 시작되면 사제는 제단에 나아가 절로 경의를 표하고 입단 성가 후에 우리에게 십자성호를 그으며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교우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응답하죠. 이 응답은 또한 사제의 몸과 마음에도 주님께서 현존하시고 서품 때 받은 성령과 직무 수행의 은사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겠어요? 또한 부제의 영과 함께 라고 응답을 해야겠죠. 또 하나 궁금해 하셨던 게 감사기도 때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가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라고 변경되었던 것에 관해서 물으셨어요. 이것은 성경 본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자, 이제 궁금했던 점이 좀 분명해지셨죠?